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레이스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모의 투표에서 1위표를 단한 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MLB.com은 17일 소속 기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사이영상 모의 투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1위인 맥스 슈어저가 42명 중 23명에게 1위표를 받아 총 165점을 얻었고, 뒤이어 제이콥 디그롬이 19장의 1위표가 돌아가 156점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3위로 밀려난 류현진의 총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매체는 이전 5차례 모의 투표에서 4차례나 1위를 차지했던 류현진은 이번엔 단한 장의 1등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류현진은 지난달 1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지난 5일 콜로라도 로키스전까지 총 4경기에서 19이닝 21실점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사이 류현진이 주도했던 사이영상 레이스도 요동을 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홍수연이었습니다.